안녕하세요. 복현안의 원장 소영수입니다. 지금 시간은 요통과 디스크 질환, 협착증, 이세 가지의 증상의 구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느끼는 허리 통증이라든지, 허벅지 쪽에 당김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한의원에도 오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이런 식으로 많이 다니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근육통과 관절염이라고 하는 부분, 디스크 질환이겠죠, 허리 쪽은. 디스크 질환과 그리고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질환의 이 증상 구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정확한 얘기는 조금 의학적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간략하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통은 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할 때, 허리 쪽이 아프다고 그렇게 주로 많이 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두 가지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허리를 펼 때,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 이것을 신전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숙이는 것을 굴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의 골반 리듬에 있어서 요추의 뒤후 관절면이 파셋이 모양이 이렇게 뒤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후 관절면은 척추에 있는 척추 바디에서 뒤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후 관절면이 요추 4번과 5번이 이렇게 120도 정도로 해서 뒤로 못 넘어가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뒤로는 젖혀지긴 어렵고 앞으로는 숙이는 거는 되게끔 모양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통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허리를 뒤로 펼때 아픈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뒤로 이렇게 젖힐 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동작에서 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주로 물건을 들거나 운동을 하거나 서서 생활하시는 분은 이쪽 부분으로 통증이 주로 오고요. 그리고 오후에 주로 통증이 아프고 자고 나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 허리띠 주위로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청골 가운데로 해서 우리 꼬리뼈 이쪽 부분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 중둔근 쪽에서 많이 약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증은 허리띠 부위라든지 아니면 장골릉이라든지 그리고 청골 부위로 통증을 만듭니다. 이게 허리에 주로 되는 근육에 관계된 부분의 통증입니다. 보통 이런 통증은 좀 며칠 정도 쉬거나 내가 몸을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통증 자체가 조금 감소가 되는데, 청골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중둔근, 앉아서 생활하는 부분, 분들이 주로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증이 잘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실제로 앉아서 걸리는 그런 부하 때문에 오는 통증이라서, 그것이 이후에는 디스크가 내려앉는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에서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중둔근에서 오는 청골 가운데 쪽, 허리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아픈 통증은 근육통이지만 근육통과 관절염 그 중간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크 질환은 요추 4번 디스크와 요추 5번 디스크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요추 4번 디스크와 요추 5번 디스크의 통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요추 4번 디스크 질환은 이후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요추 5번 디스크도 이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반적인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통증 양상은 첫 번째는 주로 당기는 겁니다. 종아리나 허벅지가 당기고, 그리고 바지 재봉선 외측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당기는 증상이고요. 이것이 조금 약해지면 저림 증상,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고요. 당김 증상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바늘 놓고 꼭 찌르는 느낌, 그리고 남의 살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통증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한의원에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보행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디스크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원에 걸어 들어오실 때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을 짚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쪽으로 체중 부하가 안 되는 경우에 손으로라도 이렇게 짚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거의 조금 과장하게 이야기를 하면 80% 이상 이분은 그 디스크가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들어 이런 치료를 하신 분들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어디가 다쳤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분의 통증 양상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근육통이다, 디스크 질환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이 디스크 질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질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를 변환할 때 통증이 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운전하고 일어나는 자세, 그리고 완전히 또 자세를 잡고 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리를 편 상황에서 다시 앉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통증 양상이 아까 말했던 당김 증상을 기준으로 해서 바늘로 쑤시고 남의 살 긋고 막 운동이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디스크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협착증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 자체가 걷기가 힘든 건데요. 척추 사이에 있는 파셋들이 척추가 내려앉으면서 디스크 중기 이상이 되어버리면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고 디스크 후관절 쪽에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중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증상이 못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5세 이상 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조금만 걷다가 힘들어서 앉았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걷다가 앉았다가 이거를 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행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다리에 자꾸 힘이 빠져서 걸음이 걷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근육통과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에 대해서 구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